안녕하세요. 이번 스프링 데이터 JP를 활용한 엔티티 구성 및 DB 매핑 강의를 하게 된 이재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스프링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스프링 데이터 JP를 활용해서 엔티티를 구성한 뒤에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학습하기에 앞서 자바 문법과 IntelliJ의 사용법, 포스트맨 에이전트와 MySQL, 그리고 스프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강의를 수월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스프링 개념은 이전 학기에 먼저 스프링 부트와 어노테이션으로 백엔드 구성하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그 소프트웨어 툴 타임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JPA를 배우기에 앞서서 그 퍼시스턴스와 ORM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퍼시스턴스는 그 데이터를 생성한 프로그램이 종료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데이터 특성을 말합니다. 퍼시스턴스를 갖지 않는 데이터는 메모리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종료하게 되면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에 퍼시스턴스를 부여해서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ORM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클래스와 RDB의 테이블을 매핑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술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의 객체와 그 매핑된 RDB 테이블에 자동으로 퍼시스턴스를 부여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ORM을 사용하게 되면 SQL문이 아니라 그 메서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할 수 있고 개발자는 객체 모델을 사용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구성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SQL문을 사용하지 않고 메서드를 사용하는 것은 이 내부적으로 쿼리를 생성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JPA는 자바에서 ORM 기술 표준으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의 모음입니다.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RDB를 사용하는 방식을 정의한 인터페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Hibernate나 OpenJPA 등을 사용해서 JPA를 구성하게 됩니다. JPA는 반복적인 CRUD, 즉 Create, Read, Update, Delete의 기능을 하는 SQL을 처리해줍니다. JPA는 매핑된 관계를 이용해서 SQL을 생성하고 실행하는데 개발자는 어떤 SQL이 실행될지 생각만 하면 되고 그 추가적인 JPA는 그 네이티브 SQL이라는 기능을 제공해서 편하게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JPA는 그 어플리케이션과 JDBC 사이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개발자는 JPA를 사용하면서 JPA 내부의 JDBC API를 사용해서 SQL을 호출하고 데이터베이스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즉 개발자가 직접 JDBC API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JPA의 동작 흐름을 설명하자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JPA로 객체를 넘기고 이 넘어온 객체에 대해서 JPA는 이제 엔티티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에 동작할 SQL을 생성하고 JDBC API를 사용해서 이제 SQL을 데이터베이스로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JPA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SQL 중심적인 개발에서 객체 중심의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프링 데이터 JPA는 스프링에서 JPA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듈로 그 데이터 액세스 계층에 대해 개발할 때 그 반복되는 CRUD 작업을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또한 스프링 부트 버전에 맞춰서 그 자동으로 JPA 관련 라이브러리 버전을 관리해주기도 합니다. 특징으로는 CRUD 처리를 위한 공통 인터페이스 제공을 해주는데 이 인터페이스가 JPA 레파지토리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강의에서 엔티티와 관련된 레파지토리를 구성할 때 이 JPA 레파지토리를 익스텐즈해서 구현하게 됩니다. 또한 인터페이스만 작성하면 동적으로 구현체를 생성해서 주입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JPA 레파지토리를 익스텐즈하면 JPA 레파지토리에 그 이미 구현된 그 save나 find 같은 메서드가 존재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매핑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기본적으로 조작하는 기능들이 모두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만으로 이제 개발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예시를 통해 JP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JPA를 알아보기 전에 이제 이 스프링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start.spring.io 이 URL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이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여기 들어가게 되면 편하게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데요. 네, 여기 프로젝트 빌더로 메이븐과 그래들도 설정할 수 있고 자신이 사용하는 랭귀지, 이제 자바나 코틀린, 그루비 같은 세개 언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할수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 부트 이 버전도 자신의 취향에 맞춰서 설정할 수 있어요. 네, 저는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 2.6.1을 네, 설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네, 저희 그룹명, 저희는 지금 오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그룹 지금 수강 중인 그 과목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티팩트로 프로젝트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패키징을 할게 어떤 확장자 명으로 할 건지, 자른지 와른지 이것도 설정할 수 있고요. 자바의 그 버전도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래들이나 이제 메이븐을 사용하게 되면 디펜던시를 추가해 줘야 되는데 네, 보통 구글에서 구글링을 한 다음에 디펜던시를 추가하게 되는데 네, 여기서는 자신이 프로젝트를 만들기 전에 미리 여기서 디펜던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JPL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디펜던시를 추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MySQL 드라이버 디펜던시도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API를 REST API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프링 웹 디펜던시를 추가해 주게 되고요. 이제 리 롬버 디펜던시는 스프링에서 사용되는 그 게터나 세터 이런 메서드는 자주 사용되는데 계속 만들기는 좀 번거롭잖아요. 네, 이 롬복 디펜던시를 추가하게 되면 게터 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용할 클래스 위에 어노테이션을 작성해 주시게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네, 메서드를 만들어주는 아주 편리한 디펜던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는 여기 애드 디펜던시 들어가셔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필요한 이제 디펜던시를 편하게 추가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보시면 다른 뭐 데이터베이스 뭐 여기 SQL 같은 경우 JDBC API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사용할 디펜던시를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한 것을 이제 MySQL에서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관계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테이블이 이제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네, 이러한 이유는 이제 이러한 유저와 이 그룹의 관계. 네, 유저가 이제 여러 그룹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룹이 여러 유저를 데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대다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관계는 근데 실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이유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정규화된 이제 테이블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다대다 관계를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이러한 조인 테이블을 하나 추가함으로써 네, 1대 다, 다대 1 관계로 네, 위에 다대다 관계를 풀어주게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테이블을 이제 MySQL에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미리 그룹과 유저, 조인 테이블 이렇게 세 개의 테이블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제 유저 테이블에는 이제 유저 아이디, 이건 PK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PK 설정도 해놨고요. 네, NULL, unsigned 해서 auto increment 자동으로 이제 생성될 수 있도록 auto increment 이 조건도 네, 걸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유저 네임은 예, 그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바차라는 타입을 통해서 네, 유저네임의 타입을 설정했고요. 네, 이것 또한 이제 NULL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age 해가지고 나이는 이제 숫자이기 때문에 int형이고 네, 나이는 이제 음수가 될수 없으니까 unsigned 그리고 꼭 들어갈 수 있도록 NULL로 해놨습니다. 네, 이제 그룹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이제 컬럼으로 이제 그룹 아이디와 그룹 네임 두 가지 컬럼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룹 아이디는 아까와 같이 유저와 같이 이제 PK 값으로 이제 그룹 아이디를 갖고 있고
이제 unsigned고 이제 auto increment도 되어 있습니다. 네, 그룹 네임은 아까 이 유저 네임과 같이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차 타입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유저와 그룹의 관계를 풀어주기 위한 조인 테이블. 네, 조인 테이블은 이제 아까와 같이 이렇게 PK 값으로 조인 아이디. 이러한 조인 아이디는 이제 이러한 관계가 만들어질 때마다 생성되는 그런 컬럼이기 때문에 오토 인크리먼트를 또 설정해 주었고요. 네, 이두 컬럼에 대해서는 이두 유저와 그룹을 외래키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한 걸 이렇게 외래키로 네,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네, 방금까지 설명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스프링 프로젝트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네, 스프링 프로젝트는 그 MVC 패턴을 따르고 있는데, 네, 이는 모델, 뷰, 컨트롤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그 제가 그 PPT에 그 설명한 것과 같이 소프트웨어 툴 타임에 게시된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 이렇게 3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했던 테이블이 이제 유저, 그룹, 조인 이렇게 3개인데, 네, 그중 네, 유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유저를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어노테이션이 많이 붙은 것을 볼수 있는데요. 네, 이 빌더 어노테이션은 개체를 만들어주는 어노테이션이라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엔티티 어노테이션은 이 테이블과 매핑될 클래스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그 유저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이 여기는 이제 클래스로 유저를 만들어 놨는데요. 예, 이 유저 클래스와 네, 데이터베이스는 유저 테이블을 연결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어노테이션이 붙은 이제 클래스는 이제 JPA에서 관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JPA가 엔티티 객체를 생성할 때 기본 생성자를 필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네, 이 어노테이션과 같이 네, all argument constructor와 네, no argument constructor를 이 어노테이션 두 개를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데이터 어노테이션은 제가 아까 그 초반에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그 게터와 세터에 대한 그 롬벅이라는 디펜던시를 추가했었는데요. 네, 그러한 디펜던시가 바로 이 데이터 어노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컬럼을 보시면 네, 유저 아이디 위에 그 아이디 컬럼과 제너레이트 밸류 컬럼이 이제 붙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 아이디 컬럼은 저희가 이제 PK 값을 설정할 때 유저 아이디에 따라 설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한 PK 값 위에다가 지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아이디 어노테이션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제너레이티드 밸류라는 어노테이션은요, 그 기본 키를 생성할 때 어떠한 식으로 생성할 것인지 그러한 전략을 설정해 주는 어노테이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전략을 설정할 때는 이런 제너레이션 그 타입을 보시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아이덴티티로 해놨는데 이 아이덴티티로 해놓은 이유는 그 기본 키를 생성할 때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위임을 하게 됩니다. 네, 위임을 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유저 테이블을 만들 때그 PK 값에 auto increment라는 그 조건을 설정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디 값이 널 값일 때이 DB가 자동으로 auto increment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지금 아이덴티티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지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그 전략이 더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오토는 네, 기본 설정 값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 약간 방언 이런 문법에 따라서 이 시퀀스나 테이블, 아이덴티티 이세개 중에 하나를 자신이 알아서 자동으로 설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 시퀀스는 데이터베이스의 이 시퀀스 오브젝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DB 시퀀스는 그 유일한 값을 순서대로 생성하는 특별한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네, 이 테이블은 그키 생성 전용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시퀀스를 이제 흉내내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토 인크리먼트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아이덴티티로 해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룹도 똑같이 네, 똑같이 해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인이 아까 전에 네, 1대 다 다대 1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many to one 이 어노테이션을 붙여줌으로써 이 유저와 그 다대 1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이 그룹과 또 다대 1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조인 컬럼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 여기 유저 아이디를 이제 외래키로 받아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조인 컬럼 어노테이션에 이 조인 유저 아이디 이 컬럼명을 넣고 이제 거의 가지고 올그 클래스 그 엔티티의 이름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올 건데 이 유저 엔티티에 있는 네, 유저 아이디가 이제 맵핑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룹도 그 유저와 마찬가지로 네, 조인 그룹 아이디 이런 식으로 외래키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네, 이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네, 이 그룹에 있는 네, 그룹 아이디를 가지고 오겠다 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레파지터리를 구성할 때 이러한 그 엔티티에 관한 레파지터리를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값을 이제 이 스프링에서 처리해주기 위해서는 이 JPA 레파지터리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JPA 레파지터리는 저희가 아까 그 PPT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이 CRUD 처리를 위한 공통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이 인터페이스만 생성하면 이 해당 엔티티에 대한 이 CRUD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제네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이게 엔티티의 이름, 네, 이 롱은 그 엔티티 그 기본 키에 대한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레파지토리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엔티티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엔티티를 구성을 하고 이제 JPA를 이제 어떻게 상속하고 상속된 JPA 안에 있는 메소드를 이제 보았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DB를 매핑을 하고 네, 매핑된 DB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네, 화면에 출력하는 것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MVC 패턴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 이세 개의 모듈로 네, 이런 서비스를 한번 해봤고요. 네, 저는 이제 화면에 표시하는 데이터는 이제 유저의 모든 사용자를 이제 볼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 하나, 그리고 특정 사용자의 이름을 볼수 있는 서비스 하나를 제가 구성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러한 데이터를 먼저 보기 전에 저희는 이제 DB에 매핑을 해야 돼요. 매핑을 할 때는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 들어가 가지고 자, 여기서 MySQL에 대한 정보. 네, 이것이 유저 네임이고요. 이것이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떠한 드라이버를 사용할 것인지도 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스키마 이름이 들어갑니다. 저걸 보시면 이 포스라고 써져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스키마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SQL 문을 보여줄 것인지, 안 보여줄 것인지 설정하는데 저는 이제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true로 설정을 해놨고요. 네, Hibernate를 어떤 Hibernate 버전을 쓸 것인지, 이렇게 MySQL 파일에 있는 Hibernate를 쓸 거다. 라는 걸 해놨고요. 자, Hibernate에 대해서 이제 MySQL을 쓸 거고, 그리고 이제 DDL 그 create 뭐 drop 같은 이제 DB의 스키마를 생성하고 뭐 없애고 뭐 변경하는 그런 걸할 것인지
이 서비스를 돌리면서. 근데 저는 변경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none으로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이버네이트와 SQL, 그리고 MySQL에 대한 그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미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러한 더미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용자를 조회할 때 어떤 식으로 조회를 하냐면, 저희는 이제 여기 서비스단을 갖고 왔잖아요.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서비스단에 이런 레파지토리에 대한 그 메서드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네, 이건 JPA에서 기본적으로 내장된 메서드들인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저희 사용자 이름 조회는 제가 임의로 만든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JPA를 상속받으면 얻을 수 있는 메서드들이에요. 이 메서드들은 전부 안에 내장 그 쿼리들이 다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엔티티 이름이랑 이 타입만 잘 적어주시면 여기는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저희는 조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드 올리 이를 true로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 실행은 되는데 약간 그 효율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지워졌을 때는 기본값으로 false를 그 설정이 되는데, false로 그렇게 되면 이제 포스트 매핑을 할때 이제 되는 그런 기능도 실행이 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리드 올리를 설정을 해줌으로써 이제 효율을 좀더 올리고요. 자, 이거를 이제 포스트 매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컨트롤러에서 보시면 users라고 하면 이제 모든 사용자를 조회할 수 있는 걸볼수 있어요. 자, users 해놓으면, 아, 실행을 안 했네요. 실행을 하면, 네, 실행이 된걸볼수 있고요. 자, 실행된 화면에 제가 아까 봤던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모든 정보들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의로 그 저희가 임의로 이거를 또볼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어요. 쿼리문을. 이런 식으로 쿼리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value 해서 이 안에 스트링으로 이제 쿼리문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기가 이제 여기에다가 나는 이름을 보고 싶다. 저는 이름을 보고 싶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쿼리문을 작성을 해놨어요. 근데 이때 저희는 이름을 보려면 특정 사용자의 그 아이디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노테이션 파람이라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이 안에 어떠한 어노테이션을, 아, 이 어떠한 그 파라미터 명을 쓸 건지, 이 파라미터 명에 따라서 여기 이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서비스 컨트롤러 해서 유저네임이라고 돼 있죠. 유저네임 해서 여기에서 파라미터를 넣어주시면 이제 1번, 자, 저희 1번이 1번 그 유저가 이름이 김모 씨예요. 자, 보면 이렇게 김모 씨가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쿼리를 작성을 해봤는데, 이때 쿼리를 작성할 때이 네이티브 쿼리를 무조건 true로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아예 작성을 안 해주셨다. 그럼 JPQL이라는 문법을 따르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간단한 그 쿼리문은 작동이 되겠지만, 그 SQL마다 다르면, SQL마다 그 문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긴그 쿼리문이 될 경우에는 이제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 써주시는 거를, 네, 주의해 주시고요. 자, 아까 전에 저희가 하이버네이트에서 쿼리문을 볼수 있도록 설정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쿼리가 이런 식으로 잘 나온다는 걸볼수 있어요. 자, 여기 위에 있는 거는 그 JPA 레파지토리에서 기본적으로 네, 만들어 놓은 메서드들의 쿼리가 이런 식으로 아까 나온 걸볼수 있고요. 네, 이거는 아까 전에 저기 그 모든 사용자를 볼수 있는 쿼리문이었죠. 보면 유저 아이디, 뭐 에이지, 유저네임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걸볼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작성한 쿼리가 이렇게 잘 나온 걸또볼 수가 있어요. 이 물음표는 제가 파라미터를 넣었기 때문에 물음표로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 이제 조인, 유저, 그룹 이세 개의 엔티티를 잘 이렇게 매핑을 해가지고 원투매니 그리고 뭐 여기 또 원투매니죠. 매니투원, 매니투원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고 잘볼수 있는지 잘 그게 참조가 됐는지 볼수 있는 게 여기 JPA 스트럭처에 들어가시면 네, 이런 식으로 잘 이게 참조가 됐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유저는 이제 조인만 하고 있죠. 자, 조인은 그룹과 유저 모두를 하고 있고요. 자, 그룹은 또 조인만 하고 있다라는 걸또볼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엔티티를 구성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고한 자료들의 URL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